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학년도 6평 해설 총평 강의래요. 그렇죠? 총평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스페인과 관련된 사람의 캐릭터와 비슷한 머리 스타일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비에르 바르뎀 아시나요? 농담이죠. 선생님 진짜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살인마가 있거든요. 살인귀. 거기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분이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가 된 게 아니라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거울 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비에르 바르뎀 머리 같다. 그렇지 않나요? 웃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다. 자, 그러면 총평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6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짭짭. 스페인어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죠. 총 한 5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쉬움이죠. 그렇죠? 선생님이니까 쉽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이도가 사실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건데 일단은 발음과 철자 쉬웠어요. 사실은 쉬웠다는 의미가 난이도가 쉬운 건 여러분들의 의미는 없죠. 왜? 지금 노베이스 학생분들이 지금 스페인어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한테 이건 쉬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좀 책임감 없이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쉬웠다는 거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전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똑같이 나왔다. 그 정도 난이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의 쉬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 아직 6월밖에 안 됐으니까 조급해 않았으면 좋겠어. 쉬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왔지? 이런 느낌의 쉬움이 아니라 그 전과 상의했다의 쉬움인 거야. 알겠지 얘들아? 2번 어휘와 표현. 이것도 사실 상의한 쉬움이었어. 그 전에 나왔던 어휘와 표현. 어휘와 표현 뭐가 나오죠? 옳지. 뭐가 나온다? 다이어와 수거. 다이어 같은 경우도 사실 나왔었던 개념이 한 번 더 나왔고요. 수거 표현도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상의했다. 상의하게 쉬웠다. 세 번째, 회화 파트 같은 경우도 EBS에서 나왔던 개념이 출제됐었던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의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가 조금 생소했다. 원래는 주제가 조금 재밌거나 여러분이 들어봤었던 막 음식 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는데 이번에는 독해 주제가 조금 생소해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독해 난도는 여전히 상이하게 쉬웠다. 됐죠? 상이하게 쉬웠다 말이 되나요? 동일하게 쉬웠다 아닌가요? 상이하다는 반대 아닌가요? 아무튼 동일하게 쉬웠다. 다시 동일하게 쉬웠다. 한국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법 파트가 문제인데 우리 스페인어에서 킬러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죠. 킬러 문제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1위에서 5위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이번에도 오답률 1위 문제가 여기서 나왔고요. 2위 문제가 문법 30번에서 나왔어요. 문법 같은 경우도 예전과 전과 전전에 나왔었던 수능 스페인어와 평가원 스페인어 문제 난이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쉬움으로 써놨어요. 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거야. 수특을 봤다면 쉬움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와, 선생님이 아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눈에 띄었던 문제들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9번 문제야. 9번 문제는 뭐냐면 약 몇 시, 뭐 약 9시, 10시, 뭐 약 10시, 약 11시 반, 뭐 약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어. 시간 표현 앞에. 그 약이라는 부사구로서 쓸 수 있는 거 아닌 것을 골라내라는 거야. 이것도 많이 틀렸을 텐데 요거는 정말 수특 교재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한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변형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번 9월과 수능에서도 수특 교재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사실 나올 것 같아요. 100% 정도. 99%는 100%. 왜?
28번 여러분들 많이 틀렸죠. 이것도 전치격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는 전치사를 고르시오. 그 세 가지 entre, hasta 세 군이 있죠. 이것도 이번 수특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바로 나왔어요. 꼬지도 않았어. 복사 붙여넣기. 자, 그 다음 30번 문제도 정말 소름. 이것도 수특교재에서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딴 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야. 자, 짧게 갈게요. 제외국어 평가 길어서 뭐합니까? 그쵸? 자, 이렇듯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들 대부분이 수특교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특교재가 쌤이 지금 수특교재를 몇 년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나?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온 수특 교재가 굉장히 내용이 간소화됐어요. 작년에 나왔었던 똑같은 강, 예를 들면 예컨대 9강을 합시다. 시간 표현과 관련된 뭐 9강, 예를 들어보는 거야. 똑같은 9강을 폈을 때 작년에 9강 속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그죠? 포인트가 많다는 거지. 근데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특 교재 내용도 굉장히 간소화해지고,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가 예전에는 되게 외울 게 많아, 자잘한 게 되게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줄어들었다. 그러면 나올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조금 뻔해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따라왔지?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 안에서 내는 거잖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꼴 수가 없어요. 범위가 줄어들면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범위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거를 문제로서 여러분이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당연히 등급은 올라가겠죠. 당연한 조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응용될 범위가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수특교재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이게 Q&A 게시판에 글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요. 제2외국어 공부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야. 시간은 없는데 성적은 높게 받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러라고 선생님이 있는 거고. 그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6월이고요.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6월 둘째 주입니다. 그죠? 이제 6월 둘째 주고 수능이 11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조바심이 드는데 이제 6월 평가를 보시고 아, 내가 이제 제2외국어를 준비하겠다 결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게시판에도 쌤, 어떤 언어 하다가 다시 스페인어가 갈아탈 거예요. 노베이스인데 해도 될까요? 이런 게시글이 정말 지금도 올라서 선생님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이것에 대한 답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뭐냐면 시간이 없는 건 맞는데 성적이 높게 될 수 있나요? 딜레마죠. 이게 가능한가요? 덜 공부하고 성적은 높게 받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뭐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초 단위에서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돼요. 아예 베이스가 없는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쌓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기초 블럭을 쌓는 거야. 쌤, 기초 블럭이 너무 뭔가 추상적인 건데 어떤 느낌으로 기초 개념을 쌓는 거죠? 되게 좋은 질문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질문을 내가 대답하는 거죠. 그렇죠? 스페인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짧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6월, 그리고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뭐 재작년 수능 이번 6월, 그렇죠? 여기 나왔었던 시험지 속 문장의 해석만 되면 돼. 어휘 같은 건 암기를 따로 하면 돼. 추후에 암기에도 벼락치기 가능해요. 어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가. 뭐냐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이 어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은 구조가 내가 이해가 된다 정도만 기초가 다져지면 됩니다. 그 위에 선생님이 쌓아줄 거예요. 언제? 여름방학 때. 그렇죠?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수특교재 다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등급은 올려주고 싶고 그리고 수특교재까지 보라는 느낌 같은데 수특교재까지 제가 다 언제 공부하죠? 쌤 도와주세요. 수특 강좌 열 건가요? 내가 강좌 열어도 여러분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비해 줄 거냐? 자, 수특교재 속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바탕으로 쌤이 문제를 만들 거예요. 이 문제들은 실전 코스, 이제 6월에 개강 예정입니다. 쌤, 다음 주부터 촬영이 들어가요. 그리고 파이널 코스,
모의고사죠? 요거는 쌤이 교재 안 받고 PDF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메가패스 지금 이용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문제만 다운받아서 문제만 풀어도 돼요. 기초, 선생님이 욕심 같아서는 다 수강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욕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시간 없잖아요. 기초 코스 다 들으시고 천천히, 그쵸? 기초 쌓아주신 다음에 실전과 파이널 코스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만 받으셔서 문제만 풀고 여러분들 따로 체크하시고 여유가 조금 있다. 실전 코스까지는 듣고 파이널 코스는 문제만 풀어도 돼. 시간이 없으면. 무슨 말 따라왔지? 자, 다시. 기초 코스 듣고 실전 코스 문제 풀이 풀고 시간이 없으면 파이널 코스는 문제만 다운받아서 문제만 풀어라. 그렇죠? 이것보다 더 시간이 없다. 기초 코스 빠르게 듣고 1.5배속 허락. 2배속까지 허락해 줄게요. 그렇죠? 2배속 이상 있나요, 피디님? 없어요? 오케이. 2배속까지 허락해 주고 문제 풀이 실전 코스는 한 1.5배속으로 해 가지고 쫙 문제로 개념을 한번 다져 주고. 요렇게. 그렇죠? 여기 안에 제가 수특 교재 속에 출제 가능성 높은 이런 거 있죠? 이번 6월 평가 반영해서 때 쌤이 또 만들고 있어요. 문제를 구성해서 문제를 공유를 하고 같이 풀어 볼 거예요. 따라왔지?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 뭐냐면 시간이 없다. 성적은 높게 받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짬 시간을 노려서 스페인어 문제를 풀 수 있는 챌린지를 쌤이 여름방학 때 열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문풀 챌린지를 할 겁니다. 지금 예정으로 뜬 거면 정확한 날짜는 쌤이 잘 모르겠어요. 한 여름방학 때 할 것 같은데. 문풀 챌린지 뭐냐면 수능 스페인어 문제를 여러 선생님이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할 거야.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아마 한 달 챌린지가 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수능 스페인어 문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뭐 하루에 5개씩, 뭐 하루에 10개씩 많으면, 그렇죠? 파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수학 문제랑 달라요. 간단하게 풀 수 있게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있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초 개념을 생각하면서 요거 아닌가? 틀렸으면 다시 점검하면 되잖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왔죠? 그래서 요 문풀 챌린지 개강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거야. 그렇죠? 방학 때 조금씩. 그래서 쌤이 좋아하는 말 뭐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꾸준히야. 그렇죠? 많이 꾸준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많이 꾸준히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해서 하시고요. 제일국 같은 경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들여서 등급을 저희는 높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쌤이 마련하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특 개념 쌤이 문제로 다 녹여놓을 거고 문풀 챌린지까지 있으니까 조금씩 해나갑시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오케이. 자, 그럼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쌤 해설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 해설 강의 영상 들어가셔서 해설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